야, 오늘은 뭐 과자 특집이에요? 네. 다양한 과자들이 뭐 왜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? 네. 이 과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맛있다? 또 다른 게 있습니다. 또 다른 공통점? 뭐 이거 다 다른 맛인데? 바로 1,000원. 이 가격이 다 1,000원이에요. 가격. 어머, 이게 또 부동산이랑 연결이 된다고? 그럼요. 1,000원짜리로 집을 빌릴 수 있다. 1,000원으로 집을 빌린다고요? 네. 이 말도. 하루에 1,000원입니다. 하루에 1,000원. 하루에 1,000원이면 한 달이면 30,000원이잖아요. 이른바 이제 1,000원의 행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천시에서 하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냐면 보증금을 이제 한 2억 4천까지로 이제 상한을 좀 뒀는데 2억 4천 정도 되는 전셋집을 이제 구하면 그거에 이제 해당하는 이자가 한 38만원? 거기서 인천시에서 35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. 아, 실제 가격이 그런 게 아니라 시가 지원해주면 3만원꼴로 산다. 보증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, 그러면? 이 천원 주택이 이제 1,000채가 공급이 되는데 그 중에 500채는 이제 매입 임대 주택입니다. 근데 네. 인천시가 이제 집을 사가지고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면적에 따라서 뭐 최대 보증금이 이제 3,000만원 정도까지 책정이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 그런 500채는 전세를 구해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하고 인천시가 이제 계약을 맺고 그거를 이제 빌려주는 건데 이게 전세 보증금이 이제 최대 2억 4천까지 그러면 그 금액의 5% 정도는 보증금을 내야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2억 4천이 초과하는 금액은 자기가 부담을 하면 더 비싼 집도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 기본은 하여튼 3천에 3 아니면 뭐 네. 1250에 3. 치킨 한 마리 값에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거. 땅콩 간장 한 번 안 먹으면 하루를 사는 거예요. 오,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.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혼인신고하고 7년 이내를 이제 신혼부부로 보거든요. 네. 그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. 네, 뭐 소득의 제한은 없고요. 아, 소득의 제한도 있습니다. 아쉽게도 이제 모두 다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120%까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서 또 이 면적이 다르거든요. 무자녀는 이제 65제곱 이하까지, 한 자녀는 이제 75, 이제 두 자녀는 이제 85제곱까지 면적은 좀 제한은 있긴 하지만 자녀가 둘만 돼도 네. 30평대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많이들 몰리겠는데요, 신청이? 네, 사실 이 신혼부부들이 네. 주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걱정이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결혼하고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루에 1,000원이면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인천시의 얘기인데 다른 지역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전남 화순에는요 더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. 그래요? 여기는 이제 만 원 주택. 만 원? 네, 한 달에 만 원에. 한 달에 만 원? 한 달에 만 원. 요걸로 이제 한 달 사는 거죠. 이야, 이거 갖다 주면 한 달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더 조건이 좋습니다.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면적도 85제곱까지도 허용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. 부산은 아예 무료로. 와우! 럭키세븐 정책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인천하고 비슷한데 35만 원 정도 되는 이자를 부산에서 아예 다 납부를 하면서 사실상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서울도 하고 있습니다. 아, 서울도요? 네, 서울은 이제 반값 전세라고 해가지고 네. 시세보다 한 절반 정도 가격에 전세를 이제 주는 건데 최대 한 20년까지도 살 수가 있어요. 아이를 이제 두 명 이상 만약에 낳았다 그러면 그 집을 시세보다 한 10%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해줍니다. 신혼 부부들 혹은 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반드시 주목해야 되나요? 그럼요. 그래서 꼭 이런 것들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. 아주 저 구박사 덕분에 오늘도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. 또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또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